한겨울에 이제 시금치 수확하는 모습을 좀 촬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쪽은 그냥 보양 작업을 하지 않은 시금치이고, 이쪽 같은 경우에는 흰색 부직포로 한두겹 정도 보양 작업을 한 상태의 시금치입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영하 10도까지 떨어졌고요. 지금 약간 날씨가 풀려가지고 이렇게 수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한겨울에 이제 월동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에도 수확을 해서 드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잎이 이렇게 동열이 있기 때문에 보양을 작업을 한다던가 이렇게 해서 드시는 것이 수확량을 늘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수확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잎을 정리하게 되면 어느 정도 수확을 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한겨울이라 하더라도 약간 날씨가 풀렸을 때, 땅이 녹았을 때 시금치를 수확을 해줘야겠죠. 그렇게 수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대부분 아시겠지만 시금치 이제 수확 방법이,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시금치를 뽑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시금치를 뽑아서 뿌리채 이렇게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요 뿌리를 잘라서 수확을 해줘야 되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물을 이제 재배하고 수확까지가 제 당번이고요. 이제 수확을 해서 갖다 주면 요리는 이제 또 저희 아내가 진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확을 하러 왔고, 수확하러 나온 김에 이 시금치 수확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촬영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시금치 수확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칼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담을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손으로 뽑아서 수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게 뽑아서 수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뿌리를 요리로 쓰는지 모르겠지만 요리로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양한 지역마다 지역색이 또다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방법으로 시금치를 수확하겠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월동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방식으로 수확을 하고, 특히나 이제 소금을 해줄 경우에는 또이 방법이 가장 또 좋거든요. 주변에 있는 시금치를 다치지 않게 수확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방법으로 시금치를 수확해 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제 수확을 하기 전에 좀 말씀드릴 부분이,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줄뿌림을 진행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솎아서 드시는 것이 좋아요. 그래야지만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약간 큼직하게 자라나거든요. 옆으로 이제 번식을 해가지고 말이죠. 줄파종 했을 경우에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간격 심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특히나 시금치 시작 같은 경우에는 뿌리나 있기 때문에 간격을 유지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촘촘하게 이제 심어주고, 또 일부는 또 발화가 되고 발화가 안 되는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촘촘하게 심어주고, 중간중간 이게 월동 작물이다 보니까 이듬해 봄까지 소금 해 먹으면서 이렇게 수확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지금 이 시금치 같은 경우에도 한두번 정도 소금 수확을 해서 먹은 상태입니다. 소금 수확해주는 방법은,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일정 간격이 어느 정도 유지됐어요. 그리고 일정 간격에서 이렇게 어느 정도 이제 도태된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다 자라지가 못했죠. 그리고 이쪽 같은 경우도 지금 두 개가 연속으로 붙어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만 수확을 해서 이렇게 잘라서 수확을 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옆에 이제 시금치가 더 많이 클수 있는 환경을 좀 만들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소금 수확을 해서 이제 먹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이한 줄을 전부 다 그냥 수확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소금 수확이라기보다는 이제 한줄 전부를 수확하면서 수확 방법을 설명드릴 건데, 아까 전에 이제 수확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제 아까 뽑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칼을 이용해가지고 한 45도, 지면에서 한 45도나 30도 각도로 해서 뿌리를 살짝 베어준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베어주면 되거든요. 지금 제가 한 손으로 촬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손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좀 매끄럽지 않은데, 살짝만 그냥 흙에다가 꽂아준다고 생각해줘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수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 제가 수확 잘못한 부분인데,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지금 칼날이 여기 부분이 있죠. 칼날이 있는 부분에서 이렇게 수확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조금 뿌리를 보통 이제 판매하는 경우에는 조금 더 이제 빠르게 진행을 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제 뿌리가 이제 좀 많이 남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여기는 이제 뿌리가 좀 적당히 잘려졌지만, 이 같은 경우 뿌리가 좀더 길게 나왔죠. 그래서 판매하실 경우에는 보통 이 뿌리를
일정 간격으로 또 다시 한번 손질을 또 해주는 편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떡밥 가꾸기 수준이고 이제 본인이 먹을 거라고 한다면 뿌리가 이 정도 길어도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45도로 꾹 눌러준다고 생각하고선 이렇게 수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확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시금치 수확하는 모습을 좀 보여드렸고, 그리고 월동 시금치라 하더라도 봄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늦가을에만 먹는 것이 아니라 한겨울에도 이렇게 드실 수가 있고, 보양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날씨가 좀 풀렸을 때 수확을 해서 드시면 되고요. 물론 이제 한겨울에 먹는 시금치 같은 경우에는 잎에 손실이 많겠죠. 그렇지만 수확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양 작업을 했을 경우에는 크기도 좀 더 크게 키울 수가 있고, 그리고 푸릇한 시금치를 수확해 먹을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